좋으세요. 그래서 삼각. 네, 삼각대요? 네. 진짜 궁금하다, 누굴까? 그래, 진짜 누굴까? 주느냐, 뭔가 취하는 거 아니야? 아, 난. 진짜 쳐주라. 이제 나도 아니라고 했으니까 점점 누군가를 미궁 속으로. 91년생 아이돌. 아, 연예인이야? 근데 뭐, 끝나고 이야기를 해줄 것 같아. 91년대? 누군지 예상 훅 먹네. 이번 끝장 대결 바로 철봉 다리 힘 대결입니다. 네. 아, 간단합니다. 철봉 매달려서 다리만으로 상대방을 떨어뜨리는 게임이죠. 네, 그렇죠. 정진웅 군 같은 경우는 자신 있는 게임이죠. 힘의 상징. 힘이라면 정진웅이죠. 네. 근데 제가 이거를 친구들끼리 해봤었는데 학교 그 철봉에서 해봤었는데요. 네. 이게 절대 키랑 이런 것만으로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또 요령이 있죠. 네, 요령이 네. 있더라고요. 제가. 샤이니 분들 해보셨나요? 아니요, 저희는 세 명분 모두 운동이랑 좀 거리가 먼 멤버들. 네. 아, 운동이랑 거리가 먼데도? 격파 왕으로. 네. 아, 준비하셨죠? 또 운동과 가까운 우리 진영 씨. 네, 저는, 네, 안, 못했죠. 이게 무슨 운동인이라고. 알겠습니다. 아, 지금부터 진행될 텐데, 먼저, 막간 씨 멤버 중에, 승현 군부터! 반대문 군. 그 말을 읽으신 거예요, 네, 지금? 됐다. 저는 저는 눈 피 하나만 골라요. 네. 역시 명 MC, 우후. 막간 씨 멤버 중에, 승현 군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승현군이 네. 샤이니 멤버 중에 조금 만만해 보인다 혹은 이분한테 한이 맺혔다. 아, 만만해 보인다? 만만해 보인다 혹은 승현군의 도전 상대는 누굽니까? 누구 너 나와? 키! 너 나와! 키! 너 나와! 키! 너 나와! 키. 너 나와. 나와. 서울! 네. 철봉이 올라서 어떤 공격을 하실 겁니까? 저 일단 막반시 공격 체제로 들어가야죠. 막반시 공격 체제 어떻게 합니까? 막 반격하라. 네. 막 반격. 막 반격하라. 시간이 있을 때. 시간이 있을 때. 여유를 두지 않겠다. 네, 그렇죠. 방어보다는 공격. 공격이죠. 방어보다 공격. 네. 자, 기분. 네. 어떤 공격을 펼칠 건지. 저는 그냥 이것도 해본 적 없으니까 그냥 하다 보면 이기겠죠. 이게 근거 없는 자신감 중에 네. 근거 없는 자신감 진짜 자신감. 이건 진짜 자신감이에요. 이분은 근데 근거가 없는 자신감에 불구하고 잘하더라고요. 네. 근거 없는 자신감, 결과 있는 자신감이죠. 결과 하는 건 좋잖아요. 누가 이길지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하나 둘 셋 다음에 점프해서 철봉에 매달려 주길 바라겠습니다. 잘 나와 모르겠다, 나는 점프해서. 자, 한 번 점프했을 때 못 잡으면 실패로 간주하겠습니다. 아, 그렇게 되는 건가요? 자, 동시에 점프하겠습니다. 동시에 하나, 둘, 셋 하면 점프입니다. 아, 떨린다, 이거.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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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좋다. 결정났다, 결정났다. 소재현! 소재현, 막방경 어떻게 되나, 막방? 그렇게 만나라니. 에이! 사랑이 그렇게도 만나라니. 소재현 씨, 막방경 하자, 막방경! 막방경 하자, 막방경! 아! 막방경! 아! 아! 다시, 다시! 자, 깨우면 안 돼, 깨우면 안 돼. 어, 좋았어, 좋았어. 어, 굉장히 사이 좋은 모습인데요? 안지러워. 아, 일단. 어, 발광 밟고 있어, 발광. 어, 발광 밟고 있어, 발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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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진현 씨, 막반지 어떻게 된 거예요? 아니, 나 공격하다 했네요. 네? 아, 너무 빨라요, 솔직히 말해서. 바로 요령이 그랬는데요? 일단 먼저 위로 올라가고. 올라가고. 갈고 간지럽히고. 야, 진짜 한마디 할게요. 네. 샤이니가 그냥 샤이니가 아니에요. 그렇죠, 빛나는 진짜 빛돌이에요. 진짜. 확 올리는 샤이니의 발이 여기 와 있어. 이렇게 키가 상했기 때문에 네. 키가 계속해서 승부를 겁니다. 네. 좋아. 자, 이제는 키가 막반신 멤버 중에 지목을 합니다. 누구? 너 나와! 정호, 너 나와. 정호, 너 나와! 정호, 너 나와. 정호 씨, 나는 봐주세요. 아, 저를 좋아하는 은근히. 제가 한 버티고 하는데나. 그쵸. 나 한 번 버티고. 정호 군도 앉았더니 딱 했어요. 왜? 정호 씨 못 했어요? 만만해. 만만하. 만만해. 만만해. 자, 그럼 우리 살짝 지루해. 만만해 팬 한번 볼까요? 네. 하나, 둘, 셋. 네. 내가 싫어하기만 하는 아, 잘했다. 유시 씨 올려주세요. 제가 퍼갈게요. 형
오랜만의 대결입니다. 예. 어떤 공격을 펼치겠습니다? 생각 안 하고 싶어요. 그렇죠. 공격을 하겠습니다. 네, 생각하면 안 돼요. 이제 아까 봤는데 공격을 되게 빨리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초반만 좀 막아내고 이제 중간부터는 이제 좀 버티기로 한 시간 반 버티기로 한번 가자고. 오. 지금 전략이 노출이 됐잖아요. 네, 살짝 노출이 됐어요. 네. 네. 그럼 속으로 생각하는 다른 전략이 있는 거예요? 아, 몇 가지 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냥 생각해본 걸로는 그냥 발로 차기 뭐 이런 거. 아, 근데 싸우자는 건가요? 싸우자는 건가요? 생각만 하신 거죠? 네, 생각만. 네, 생각대로 대면 돼요. 현재 핸드폰을 달리고 있는 킥은 그리고 격파에서 약간 아쉬운 성적을 거뒀던 동욱은 시작합니다. 하나, 둘, 셋, 격파! 보고 갔어! 잡았어! 야! 버텨! 저 질 줄 알았어요. 동훈 죽었죠? 잘했어. 잘했어. 아, 이길 수 있었네. 아. 동훈 안 돼요. 아, 아름다운 모습이네요. 아. 네, 아름다운. 스포츠의 세계. 아, 이길 수 있어야 되는데. 아, 힘들어. 여기서 또 올라가시네. 아니, 초반에는 동훈을 우세해서요. 그러니까요. 제가 말한 작전이 이겁니다. 뭔데요? 걸려도 이거 타고 넘어가서 또 내려. 아까 안 말했죠? 아까는. 언제 말했다고? 아까는. 이렇게 되면. 신의 종현군 그리고 태민군 출전하지 않고 찬이가 이긴다면 이거 대단한 굴욕인데요. 저희가 출전하지는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희군이 막맛이 내면 네 명을 모두 이겨버린다면 정말 막맛이 최대한 굴욕이 아닐 수가 없어요. 철봉에서 펼쳐지는 힘겨의 최종 승자는 과연 누구?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아이돌들의 지적 수준. 니콜이 직접 밝힌 삼각관의 진실. 끝잔 대결의 하이라이트. 여자도 놀라게 한 아이돌들의 여장 대결. 막판 시대 샤이니 그 끝잔 대결의 최후. 기대하시라.